다시 돌아온 민족 대명절 추석.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우리 한국인들은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리고 부릉부릉 자동차와 함께 대모험을 떠납니다.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명절, 급한 마음에서일까요? 추석 때만 되면 각종 교통사고 소식도 끊이질 않는데요. 혹시 나도 사고 나면 어쩌나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요즘 도로엔 우리의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작고 귀여운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혹시 운전하다가 이 눈이랑 마주친 적 없나요? 무지막지한 화물차 문에 딱 붙어 우리를 지켜보는 이 눈.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 2,000원대에 팔고 있는 이 눈이 바로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위한 첫 번째 도우미,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입니다. 저 작은 게 뭐 대단한 건가 싶지만 이거 사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만들어 붙인 겁니다. 그럼 한국도로공사는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고속도로 관리자로서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고민 끝에 눈 모양의 잠 깨우는 왕눈이를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40%는 화물차 후면 추돌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중 61%는 야간에 발생했죠.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이 대부분이었다는데요. 놀랍게도 이 눈 모양 스티커가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을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감시의 눈이라는 효과 때문인데요. 2006년 영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를 통해 나온 이 효과는 사람은 눈사진만 있어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고 정직해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붙은 눈 덕분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긴장해 졸음을 피하고 제대로 운전하게 되는 거죠. 안 졸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보이니까. 실제로 이 스티커를 만들 때 테스트를 했는데 참여자의 94%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을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아까 화물차 후방초도 사고의 61%가 야간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옆차와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 스티커엔 반사효과도 있어서 어두운 밤에는 전조등빛을 받아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나 우리 운전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 도우미는 우리가 달리는 도로에 있습니다.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봐도 어디로 가야 하나 헷갈릴 때가 있고 길을 잘못 들어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있는데요. 혹시 차 타고 가다가 바닥에 그어진 이 선 본 적 있나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주기 위해 생긴 노면 색깔 유도선입니다. 이 유도선은 복잡한 시내 교차로나 고속도로 나들목과 분기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있으면 목적지가 헷갈리는 차끼리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잘 알려줘 초행길로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인터넷에선 운전자의 축복이라며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유도선을 처음 만든 사람도 운전하다가 길을 잃은 경험에서 착안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로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제가 분기점이나 IC에서 길을 놓칠 만큼 그 구간이 어려우니 사람을 편안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가 도로의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탄생해 운전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준 유도선. 실제로 작년 기준 449곳에 설치됐고 사고도 많이 줄었습니다. 2015년에 저희 도공 교통처에서 분석했던 결과는 사고율이 27%가 감소가 됐다. 그 다음에 2017년에 아주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40%가량이 사고가 감소가 됐다. 2020년에는 17년 대비 23%가 감소가 됐다. 스티커와 페인트칠만으로 도움되는 귀성길 안전운전.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안전운전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속도를 줄이시고 두 번째, 피곤하거나 졸릴 때는 휴식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두 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약 3,200만 명이 추석 귀성길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스브스 뉴스 구독자 여러분도 안전하게 운전하고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랄게요.